새싹보리 제품 중에 최초라고요? 매우 칭찬합니다. 드실 거면 이런 거 드셔야죠.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새싹보리 제품들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대략 8만 번가량 조회가 되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직 많은 편이 아니라서 8만 회면 적지 않은 조회수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어요. 첩보에 따르면 제 방송 이후에 판매업체들의 판매량이 좀 줄었고 소비자들이 전에 묻지 않던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예전보다 골치가 아파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사실 저도 식품업계에 종사하는지라 같은 업계를 비판하는 내용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새싹보리가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으려면 한 번쯤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새싹보리 업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 방송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적용했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HL사이언스의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 분말입니다. 드실 거면 이런 거 드셔야죠. 제가 영상에서 특정 제품의 판매사와 제품명까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 특정 제품을 칭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니 그만큼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겠죠. 자, 뭐가 그리 칭찬받을 만하냐. 바로 새싹보리 원물이 아닌 가공된 완제품의 유효성분 함량을 검사하고 공개한 것입니다. 제가 새싹보리 1편에서 새싹보리 제품 판매업체들이 새싹보리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었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판매하는 완제품 속에 있는 유효성분은 검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2019년 현재 모든 새싹보리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완제품 상태에서 폴리코사놀이나 사포나린 등의 유효성분 함량을 검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식품은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HL사이언스가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완제품 속에 있는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클로로필 성분의 함량을 공개했습니다.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 분말 100g 기준 폴리코사놀이 526mg, 사포나린이 1024mg, 클로로필이 988mg. 이렇게 공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물론 완제품 한 통의 양이 30g이기 때문에 100g이면 3통이 좀 넘는 양이죠. 하루 1g씩 먹는다고 했을 때 100g이면 101분이고요. 101분 기준 폴리코사놀이 526mg이면 하루에 제공되는 폴리코사놀은 약 5mg입니다. 이거 아주 높은 함량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의미 없이 낮은 함량도 절대 아니에요. 일반 식품에서 이 정도로 폴리코사놀 함량이 나온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칭찬할 만한 점은 가공 및 건조 방식을 보다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HL사이언스 새싹보리 제품 홈쇼핑 영상을 보면요. 새싹보리의 원물에 대해 찬양하는 설명만 가득했거든요. 정작 자신들의 완제품의 최대 강점인 착즙 가공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홈쇼핑 영상을 보니까 착즙 공정을 보다 강조하고 저온 건조했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게 맞죠.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오픈을 해야 소비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새싹보리 제품 드실 거면 일반 건조 분말보다 추출 분말이나 착즙 분말 드시라고 했죠. 착즙 분말은 동결 건조 착즙 분말을 가장 추천드렸었는데요. 저온 건조도 괜찮습니다. 아마 비용 때문에 동결 건조가 아닌 저온 건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마케팅 방식의 변화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싹보리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HL사이언스 제품이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제품 중 몇 안 되는 착즙 분말 제품이라 새싹보리 제품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라는 답변을 조심스럽게 몇 번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완제품의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 함량도 검사를 했고 저온 건조라는 것까지 공개를 했으니 고려온단 비타민C 1000처럼 대놓고 추천드려도 될 것 같네요. 아, 물론 제가 칭찬 몇 가지 했다고 해서 HL사이언스 제품에 아쉬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똑같은 스펙으로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 분말 제품을 만들어 판다면 아마 병 포장보다는 보다 간편하고 위생적인 스틱 포장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영상 보신다면 스틱 포장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떤가요? 자, HL사이언스는 업계에서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판매할 때 새싹보리 완제품 속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클로로필 성분의 함량을 검사하고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사실에 근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회사의 마케팅 능력을 팩트에 기반한 내용을 알리는 데 보다 집중해서 국내 시장에서
식품이 보다 건전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트렌드를 만드는 데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권기남이었습니다.